제11호 태풍 힘난노가 매우 강한 태풍의 위력으로 올라오면서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태풍을 정면으로 맞닥뜨리는 울릉도에서는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방파제가 유실되고 여객선이 침몰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당한 악몽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울릉도에서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을 목전에 앞둔 울릉도의 대비 상황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남양은 태풍이 오면 최고 전통을 맞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제 행정 직원들하고 지금 동네 주민들하고 지금 앞 정문에는 전부 다 빼대로 지금 대가 파도를 유입되면 안전하게 백세민 자리로 갖다 놓고 전부 다 문화구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철조망 같은 거 저렇게 대놓은 거를 왜 대놓으신 거예요? 저걸 대놓지 않으면 파도 한 방에 문 창살이 전부 다 박살나기 때문에 지금 저걸 도강식으로 지금 대놓고 있습니다.